댓글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부산 경남 수은 우리마을 댓글쇼 와그라노. 와그라노. 신나게 달려봅시다. 계십니까? 해상 노크 기순.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 한계선 130km 아래 삼척항에 나타나는 기라요.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태연? 네. 소녀시대 태연? 태연하게.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요. 대통령 사과해라. 아. 국정조사해라. 막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여행국이라도 된 건가? 북한 주민들은 마음만 무무 내려와서 배대놓고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 하겠네. 벌써 뭐 남북 통일됐나? 동해 넓은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우리 바다는 이제 막 어민들이 순번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나? 국방하라고 국방부 아닌겨? 그거 하나를 야무지게 못합니까? 국방부요? 좀 단일 좀 해줘 있어. 딸 아저씨 좋겠네. 와. 참치. 참치? 저녁에 참치 먹자 갖고. 저녁에 말고 저녁까지 그 강원도 동해안 우째 갑니까? 강원도 동해안에 큰 참다랑어가 잡힌다랍니까? 180kg의 참다랑어가 잡혔답니다. 아, 저 우리나라 동해안 맞나 진짜로? 참말로. 이게 바닷물이 뜨뜻해져가고 잡힌다랍니까? 오징어는 없고 참치가 잡히니 좋아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기뻐할 일인가? 방사능 때문에 혹시 고등어가 커진 거 아이가? 아이고 너무하다 진짜. 네. 그리고 이 오비이란이라고요. 이 북한에서 이 내려온 이 목선과 엮어가지고 북한 어부가 참치 잡으러 왔구나.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오더니 동해안에 별게 다 나오네. 동해안에서 곧 용궁 발견될 듯. 은지씨, 예. 소식 들었습니까, 그거? 그 1997년 IMF 터졌을 때 그 한보 정태수 전 회장 아들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예. 21년 만에 건거됐답니다. 21년 만에. 그 회사 자금. 그러니까. 322억 원인가? 와. 그거 빼돌려가지고 예. 밀항해가지고 막 미국, 캐나다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름만 뭐 해외 도피 생활이지. 막 그 소식이 전해 듣고 이 막 국민들 막 속이 막 천불이 21년 동안 나가 있었죠. 그동안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게 아이가? 20년 동안 뭐 했노? 참 일찍 또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들도 아들이지만 이 1997년 한보 사태의 그 장본인 맞습니다. 그 불법 대출에 정치권, 금융권 막 무차별 로비에 예. 그래가 잡히가 감옥살이 쪼매 하다가 특별 사면 됐는데 또 조금 있다가 2007년도인가 횡령 혐의로 딱 걸리갖고 감옥에 갈 뻔했는데 근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 이응, 미응, 비유 누구? 뭐? 이모부? 이명박? 이 사람이었구나. 근데 정태수 전 회장이 체납한 국세가 얼마인가 합니까? 얼만데 얘? 2,225억 원. 2,225억 원. 아, 진짜로. 그 세금 1원 한 푼이라도 안 내면 큰일 날 것처럼 사는 우리 서민들 진짜 진짜 속이 천불 납니다 진짜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올 들어 벌써 9번째랍니다. 9번째. 예. 노조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오는 9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몇 명째냐?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올해만 9명. 이건 막 보통 일 아니다. 아하. 예. 같은 공직인데 누구는 국회에서 일도 안 하고 맞다 맞다. 월급 막 몇천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고 누구는 과로사하고 이게 나라냐? 예.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택배도 토요일 일요일 쉬자. 그리고 택배 하루 늦게 받아도 좋으니
건강 지켜주세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971명이랍니다. 우리도 택배 좀 늦어도 좀 마음의 여유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위에 힘든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둘러보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라교 씨, 내년 총선 언제인 줄 압니까? 사랑을 뭐 띄엄띄엄 보나.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30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새 인물 찾느라고. 단호양님 이름이 막 이래저래 많이 나오던데. 이국종 교수, 그리고 라교 씨가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까지. 근데요, 자기 당으로 와주세요. 구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작 주인공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네 같으면 가고 싶겠나 지금. 내가 박찬호면 명예훼손이다. 박찬호가 던진 150km 강속구에 뒤통수 얻어맞을 소리 하지 마라. 예예. 일장 춘몽 꿈이라도 그래 꾸라. 와, 일하다가 이강인 선수 이름 나올라. 야, 이거 나올 수도 있다 사람은. 진짜로. 시각장애인인데 예.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 예. 갑자기 눈을 확 떴습니다. 수상이 여긴 이웃이 예. 연제경찰서에 제보를 했다 아닙니까? 연제경찰서 또 우리 동네 알겠나? 예예. 그래가 당사자 휴대폰을 압수해가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했어. 예, 오랜만에 막 고속도로 달리면 막 속이 뻥 뚫리네. 아니 근데 1급 시각장애인이면 운전면허증 딸 수 있어요? 설마 신봉사? 갑자기 눈 떴다고? 예. 그리고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노? 그러게. 시각장애인한테 운전면허 발급 행정이 빵꾸나도 너무 빵꾸난 거 아이가. 자, 이번 일로요 경찰은요 보건복지부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이 5G 시대에 이런 자료가 공유 안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선량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 맞습니다. 이게 더 안타깝다 아닙니까? 행정 좀 잘해 보입시다 진짜. 경상도 우리말 배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도 우리말 듣기 평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가 주차부가. 아 이거 확실합니다. 예. 발가 주차부가.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주차했냐? 바로 차 버릴까 보다. 바로 차 주차 차부가 차 버릴까? 발가 주차부다 자꾸 홍대 소리. 하고 시그러그래. 시그러버레. 해줬다. 적는 건 잘 적는다. 두 번째 정답. 네. 뭔데요? 하고 시그러버레. 하고 시그러버레. 하고는 감탄사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감탄사. 시끄러버레. 시끄럽다고. 너 정말 시끄럽구나. 시끄러워라. 시끄러워. 그렇지. 은지인 씨 같은 분은 아이고 시끄러버라 이렇게 하죠.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시그러버레 이렇게 하는 거죠. 표정을 맞으셔야지. 자, 레몬을 먹어. 네. 아이고. 시그러버레. 시그러버레? 응. 시단가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 시다. 시그러버레가 시다. 아, 우 소리 지금 닭살 돋았어. 살아있네요, 맛이. 갱상도 우리말에 진짜 살아있는 게라. 그러네요, 예. 아, 김재현 아나운서 오늘 네. 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쨌어요? 단어에 네. 뭔가 신 느낌이랑 맞고 싶은 느낌이 좀 살아있네요. 아우, 진짜 맛있네. 살아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네. 사투리 진짜 딱. 네. 우리 호흡 맞춰서 한번 외쳐볼까? 하나, 네. 둘, 셋. 살아있네! 아, 더 많이 살아있는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던 와그라노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